첫 번째 1장 총칙에서 1절 통칙으로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위에 보면 기출 문제가 있죠? 네, 기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하나를 지금 강의를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거를 같이 풀 거예요. 같이 풀 건데, 강의 뭐 같이 푼다는 의미가 제가 하나하나 작성을 해드린다.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일단 목차를 한번 작성하는 방법을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요 기출문제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선택을 해서 과제로 내드릴 텐데, 제가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지 있죠. 연습지에다가 작성을 해서 스캔을 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워드로 쳐서 작성을 해주셔도 좋은데, 저는 과제인 특성이 좀 하는 김에 제대로 하고 싶어서 연습지에다가 쓰신 다음에 스캔해서 보내주시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내주시는 게 실제 작성해보시고 내가 얼만큼 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방식대로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요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워드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워드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떤 답안이든 성심성의껏 채점을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제 이메일을 다시 써드릴게요. J예요, J. O, U, N, G, H, O 숫자 04. 제 생일이 4월이거든요. 네이버. J예요, 영어. 여기까지는 영어. 여기까지는 숫자. 자, 그럼 진행할까요? 제가 서론이 길었네요. 자, 처음에 통칙, 관세법의 목적 및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관세법의 목적 및 성격이라고 하시면 목적과 성격이 밑에 목차에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세법의 목적이 나왔고, 두 번째 보시면 관세법의 성격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통칙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의 목적과 성격, 요거는 중요하게 나올까요? 중요하죠. 왜냐면 어디든지 다 쓰이니까. 1번 문제를 보통 50점 문제라고 보통 말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말을 할게요. 1번 문제 50점짜리에서 관세법의 목적이라든지 성격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기본 이론이 아니고 심화라든지 문제풀이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제가 뭐 짬뽕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의 목적, 의의, 옆에 보시면 법 제1조라고 나와 있는데, 이법 제1조라는 거는 그냥 뭐 그야말로 뭐 법을 말하겠죠. 관세법. 요거는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관세법은 관세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림을 자주 그려서 이해를 하는데, 관세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관세법이래요. 관세 부과징수. 이거와 수출입 물품의 통관. 요거를 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뭐를 하기 위함이냐? 국민경제를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모든 조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해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시면, 그림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표라든지, 이렇게 뭐 화살표라든지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좀더 이해가 잘 되시니까.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 부과징수를 하고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를 하고 그 관세 수입으로 국민 경제를 이바지함의 목적이 있다. 그런 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법으로 뭐를 하느냐? 관세 부과 징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하겠죠. 그래서 관세법을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관세 부과 징수를 위한 게 많아요.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게 나와요. 요게 처음에는. 근데 마지막에 통관이 나오죠. 두 파트로 나눠서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법은 관세 부과 징수와 통관이 나와요. 요거를 적정하게 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관세법이 있는 거니까 관세법의 조항은 요 두 가지가 있겠죠. 크게. 적어도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는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2번에 보면 밑에 보면 성격이 나와요. 성격이 나오는데 관세법의 성격은 그야말로 성격이에요. 법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라든지 결론에 보통 성격 같은 경우에는 서론이나 의의에 많이 나오겠죠. 의의라고 하면은 10점 문제 2번부터 6번까지의 문제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쭉 나옵니다. 뭐 국제법의 수용적 성격이라든지 쟁송 절차적 성격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라 하면 내가 한 문장 두 문장을 쓸 수 있게 정리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 정의인데 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어디든 쓰이니까. 1번 문제 50점 문제에서 목차를 나눌 때 맨 처음에 의의, 정의 이런 식으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2번부터 6번까지 문제인 10점 문제에도 처음에 먼저 물어보는 것만큼 바로 쓸 수는 없잖아요. 뭘 물어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수입에 대해서 먼저 나왔어요. 그 10점 문제에 뭐 수입에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에 대해서 설명하라 했는데 바로 뭐에 대해서 설명하면 뭔가 좀 삭막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맨 처음에 부드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 작성해 주시고 수입이란 관세법상 정해져 있는 정의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제법 제2조 정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뒤에 가면은 수입의 의제라든지 수입으로 보지 않는 뭐 사용 또는 소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 여기서 정의는 간단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의라고 해서 그냥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이거 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그래야지 활용을 하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정의는 그야말로 정의예요. 요 용어는 요걸로 정의하기 때문에 요거 이외에 다른 용어, 다른 의미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쭉 보시면 되고 법 3조 다음 장에 17페이지죠. 가보시면 관세징수의 우선이 있는데 요거는 관세징수의 우선 그야말로 관세징수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도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관세법 요 책을 쓰신 분께서 의의를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보시면 납세자의 재산에서 채권 상호간에 경합되어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 책 보세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보다 관세채권을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적으로 징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징수를 하려면 관세도 같이 부과가 되고 관세를 징수를 해야겠죠. 밑에 볼까요? 관세미나 물품에 대한 우선. 밑에 의의 있죠. 법 제3조 제1항 책 보시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그 밖에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며 그 관세를 징수한다 라고 했습니다.